2011년 1회 정보 처리 기사 알고리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4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약수들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수의 개수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뺀 약수들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수를 보통 완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그 1-88페이지에 보시면 일곱 번째 섹션이 약수와 완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처리 조건에도 간단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뺀 약수들의 합이 자신들과 같아지는 수의 사례로 6을 꼽을 수 있다. 6의 모든 약수는 1, 2, 3, 6. 4개인데 자신인 6을 뺀 나머지 약수의 합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자기 자신 6과 같아진다. 이런 것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4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완전수가 모두 몇 개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이 알고리즘의 문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 int 괄호 열고 x는 x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자주 쓰는 함수죠. int 1.5 그러면 1이 되고요. int 2.00001 그렇게 해도 2가 됩니다. 자, 함수 mod 보통 모듈로 펑션이라고 하는데 mod a, b는 정수 a를 정수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바로 mod a, b입니다. 네, 밑에 순서도에서 이 두 함수들이 사용되는 거죠. 자, 그림의 순서도에 사용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n은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를 보관하는 변수고요. r은 자연수 n을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는 변수고, 자, sum은 자연수 n의 약수들의 합, 자기 자신은 제외 1이죠. 이 sum이 n하고 같아지면 완전수라는 뜻이 되겠죠. tn은 자기 자신을 뺀 약수들의 합이 자신과 같아지는 이 완전수의 개수를 보관하는 변수가 tn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들을 보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rt에서부터 end까지 되어 있고요. 자, 처음에 tn은 0, tn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뺀 약수들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수, 즉 완전수의 개수라고 그랬죠. tn이 처음엔 0개인데 이 모든 절차를 끝낸 다음에 tn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안에 보면 반복, 뭘 반복하냐면 n이 자연수가 4부터 1000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밑에 있는 걸 반복합니다. 자, 4가 완전수인지 아닌지, 5가 완전수인지 아닌지, 6이 완전수인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1000이 완전수인지 아닌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각각의 숫자 하나에 대해서, 자, sum은 0 했습니다. sum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연수 n에 있어서 약수들의 합을 보관하는 게 바로 sum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요. 자, 처음에 sum은 0. 자, k는 int n 나누기, 자, 검사하려고 하는 자연수를 2로 나눈 거에 대한 int 펑션을 넣습니다. 그 값을 k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교재 1-88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의 약수 검사를 할 때 그 수의 반 정도, 반, 2분의 1이죠. 2분의 1까지만 검사를 하면 모든 약수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예를 들면 1하고 자기 자신, 그 다음에 2하고 그 숫자의 반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약수를 구할 때는 어떤 수의 반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k 값을 n 나누기 2에 얘는 이제 약수를 구하는 게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int 값을 계산해 준 겁니다. 따라서 뭘 하냐면 이 j는 이제 이제부터 약수인지 아닌지 계산하는 거죠. 1부터 k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뺀 약수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번호 1번에는 k가 들어가는 거죠. k가 8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부터 k까지 뭘 합니까? r 나머지를 보관하는 거는데 어떤 나머지를 보관해야 되나요? 요 n을 j로 나눠보는 거죠. 나누어서 나눠 떨어지면 그게 약수이고요.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약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번호 2번에는 n을 j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모듈로 펑션 모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모드 n, j 어디 있습니까? 네, 14번 모드 n, j n을 j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걸 r에다 집어넣고요. 그 r값이 0이면 0이 아니면 얘는 인수 약수가 아니죠. 0이면
약수니까 현재 이 sum에다가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얼마를 더해야 되나요? j를 더해야 되죠. 왜냐면 n을 j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원본호 3에는 sum 플러스 j 예, 31번 sum 플러스 j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반복합니까? 1부터 k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눠 떨어지는 숫자마다 인수 약수가 되니까 sum에다가 계속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자, 뭘 하냐면 이게 완전수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죠. n하고 뭐하고 같으면 완전수인가요? sum하고 같은 거이면 완전수입니다. sum이 21번에 있죠. 저 n하고 sum하고 같으면 완전수이고 같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같으면 완전수의 개수를 하나 늘려주죠. 그래서 tn은 tn 플러스 1, 그래서 원본호 5번에는 t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바로 38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완전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자 4부터 1000까지 구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구합니까? 1부터 요 n에 반되는 값까지만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1부터 k까지만 검사하고요. 그래서 n을 제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나눠 떨어지는 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약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그 j값을 썸에다 계속 누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한 누적값하고 n값이 같아지면 완전수가 되니까 완전수가 되면 완전수의 숫자를 증가시키면 된다. 언제까지 하느냐? 4부터 1000까지. 그렇게 다한 다음에 tn 값을 출력하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완전수의 개수를 구해서 출력하는 것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알고리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